품위 없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간호사들은 오히려 이 뉴 간호법을 반대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텄어. 드디어 간호협회가 생색을 낼 만한 일이 생겼지요. 작년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3월 28일 국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무리 현장 너무 힘들다, 처우 개선 필요하다고 외칠 땐 아무도 안 듣더니 의사협회가 정부 상대로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와중에 말이에요.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해요.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혹은 간호사법이 맞는가? 간호사의 처우가 아니라 허구한 날 간호협회가 외쳐대는 65만 간호인의 표를 의식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무엇보다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상당히 들죠. 의사들이 평소에 반대했던 거, 싫어했던 거 하나씩 내밀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상황 종료되고 선거도 끝나서 간호사 활용도도 머릿수도 필요 없어지면 그대로 팽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되는데 우리 호구 같은 간호협회는 대가리도 자존심도 없어요.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래요. 어쨌거나 간호법이 수정된 뉴 간호법으로 국회에 다시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과연 이름에 걸맞게 진짜 간호사에게 필요한 처우 개선법이 맞는지, 아니면 간호법에 탈을 쓴 일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걸 끼워 팔기 위한 페이크인지.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호사에게 정말 필요한 법안이 뭔지 정리해드릴게요. 1번,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노력 아니죠. 강제하는 조항. 2번, 3교대, 2부대, 나우대 범표 뒤집히고 과도한 오버타임 하는 문제 해결. 권장 촉구 아니죠. 강제하는 조항. 3번, 간호사 업무 범위를 뭉뚱그리지 말고 나노 단위로 디테일하게 명시해서 PA니 전담 간호사니 온갖 이름 붙여가며 타지격 일을 못 시키게 상황 봐서 협의 이런 거 아니죠. 금지하는 조항. 만약에 정말로 PA라는 특수 직종이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 과정으로 얼마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무슨 일을 어디까지 시킬지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레이존을 없애는 것. 이게 간호사에게 필요한 찐 간호법입니다. 미용개원 관심 없고요. 각종 검사 처방권 필요 없으니까 시키지나 마세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의료법이 의사를 중심으로 제정된 법이라 다른 나라들처럼 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양념감자법이든 뭐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은 안 중요해요. 미국, 일본, OECD 선진국들은 간호법 있는데 쟤들 다 있는 거 우리는 왜 없냐 하는 게 단순히 간호법 독립의 명분이라면 설득력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법 이름은 오히려 간호사가 아니라 정치인에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 내가 이번에 간호법 발의해서 제정했잖아. 저 기억하시죠? 간호법. 미국, 일본, OECD 선진국 간호협회도 간선제로 지들끼리 감투 돌려쓰기 해먹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뉴 간호법 훑어보기 전에 먼저 법안 발의된 3월 28일에 나온 간호협회 성명서 보고 갈게요. 약간 성명서 겁나게 좋아요. 성명서 쓸 시간은 있지만 게시판에 답글 달 시간은 없는 우리 호구협회. 어우, 어떤 구독자님이 간협 게시판에 빌런 간호사를 회장으로 추천한다고 직선제에 글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간협은 답글 안 달 거예요. 성명서 쓰시느라 바빠요. 얘네들이 간호사 이름 달고 어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지 우리 간호사들이 보고 꾸준히 까줘야 헛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하겠죠. 보겠습니다. 간호계 여당 간호사 법안 발의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 아, 네, 알겠고요. 또 65만 간호인 갖다 썼죠. 컨펌도 안 받고 어쩌고저쩌고 좋아 보이는 말들은 겁나 갖다 써놨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이상해져요. 간호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사 까는 얘기로 빠집니다. 아, 저도 뭐 간호사 얘기하다 의사 얘기하다 의료기사 얘기도 하다가 다시 또 간호사 얘기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 유튜브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고 얘네는 간호사를 대표한다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지멋대로 쓰면 안 되죠.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의 참된 가치를 잡아야 한다면서 의료가 특정 이익 집단의 것이 아니다,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다 뭐 어쩌고 하면서 주어 없는 까대기를 하고 있어요. 500m 밖에서 봐도 주어는 의세예요. 의세 돈내세라고 까고 있는 거죠 지금. 성명서를 어디 원고료 받고 광고 카피라이트 쓰듯이 쓰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글을 너무 못 쓰는데. 간호 관련법이 잘 자리 잡아 더 이상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다. 품위 없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오바 싸고 있네 진짜.
허위 매물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 간호법 제정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사라지고 우리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무슨 대단한 매직이 일어나나요? 좋은 말 다 갖다 붙인다고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을 써야 신뢰가 가지. 간협이 무능하고 일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 간호법이라는 후원 사업 하나를 계속 실패만 하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까지 거창한 수식어 필요 없는 법입니다. 간호사 현실이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저러저러한데 현재 문제 뭐뭐가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떠어떠한 법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효과는 이러하여 법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 명확하게 쓰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뭐 국민 건강법까지 갔어. 간호사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마지막으로 나이팅게일 선서가 갑툭튀하다니 끝납니다. 끝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봉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의됐다는 뉴 간호법이 뭔데? 제일 중요한 법안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이거 첨부 파일 다운받아 봤는데 그냥 저 성명문이에요. 아니 파일 첨부 기능 뒀다가 뭐하냐고. 여기다가 법안 전문 첨부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보고 찬성을 하든 지지를 하든 의견을 내든 할 거 아니에요. 안 듣겠다는 거지. 어떻게 일을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지? 어디에 가면 법안을 열람할 수 있는지조차 안 나와있죠.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의안 현황에 처리 의안 말고 접수 의안 누르면 3월 28일에 간호사 법안 여기 있네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누르면 요약본만 뜹니다. 간호사 법안 이름을 눌러야 원문 문서를 볼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누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자료예요. 네, 어렵게 찾았죠. 이게 바로 뉴 간호법 의안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28페이지짜리 법안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나 중요한 거 위주로 짚어볼게요. 뭐 가나 알겠고 4번. 아, 벌써 마음에 안 드는 단어 나왔어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이런 말이 문제라니까요.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요. 결국 갖다 붙이면 아무거나 다 시켜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장이 포괄적으로 위임할 테니까 나가서 집 나간 전공의 좀 잡아와 하고 DP 간호사 만들어도 되겠네요. 업무가 뭐가 됐든 간에 진료할 전공의를 잡아오는 일이니까 결과적으로 진료 지원을 위한 거였다고 우기면 그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 0으로 정하겠다는 것도요. 이번 같은 일이 있을 때 또 센트럴도 넣고 인큐베이션도 하라고 보건복지부가 시키면 오케이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요. 배운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위험한 시술을 받는 환자도 하는 간호사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정말 간호사를 입맛대로 활용하기 딱 좋아 보이는 문구입니다. 그 와중에 간호협회는 굉장히 충실하게 지들 밥그릇 챙기고 있죠. 이런 필요 없는 조항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대. 그 정관에다가 협회비 내세요 하고 써놓고 수금하면 돈 벌기 참 쉽네요. 그쵸? 보는 김에 정관에 대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정관 내용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기존 의료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정관 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게 대의원 총회고 변경 최종 컨펌이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협회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구체적인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서 법에다가 박아놓으라니까. 뭐 그냥 노력해볼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나 노력 중이라니까. 봐봐.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여?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라는 거죠.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병동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5명 이하로만 보도록 한다. 이걸 어기고 그 이상의 환자를 맡기는 기관은 과태료 겁내세게 때리고 인력 확보될 때까지 영업정지든 뭐든 무슨 수를 써서든 기관이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바뀐다고요. 그 인건비 다 어디서 충당하냐고요? 지금 후려쳐진 수가 받고도 제2병원들 짓고 있잖아요. 병원 건물 올릴 돈 인건비에 써야죠. 의료 수가도 올려야겠고요. 간호 수가 만들어야죠. 너네 선서도 했잖아. 희생정신도 없어? 국민들을 위해서 니들이 조금만 더 갈리고 조금만 더 착취당해주라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야 했죠. 근데 또 말장난 해놨어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감안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지원을 받을 건덕지만 더 늘겠네요. 그 지원을 간호사가 받을까요? 기관이 받겠죠. 3교대는 간호사가 하고 지원은 기관이 받고, 와, 완전 개꿀이야. 간호인력지원센터,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또 나옵니다. 주요 내용만 대충 봤는데도 벌써 이게 통과가 될까? 아니, 통과가 된다고 쳐도 과연 이걸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될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우리 자세한 법안을 좀 볼게요. 개요라서 짧게 써놓은 거라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제11조 간호사의 업무,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에요. 간호사는 간호만 하고 싶다, 제발. 진료보조 뭐 이런 애매한 말로 퉁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쓰자고. 네, 그대로예요. 의료법이랑 바뀐 거라고는 뭐 숫자밖에 없어요.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제12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이번 뉴 간호법이 PA 법제화를 골자로 해서 발의했다고 하는데 설마 이게 그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 간호사라는 건 병원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PA 얘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대학원 과정으로 취득하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얘긴가요? 뭐가 됐든 간에 아까 봤던 그 위험한 단어 여기 나오네요.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범위를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정해서 여기까지 배워서 이것까지 안전하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대요. 정부가 시키면 하라는 거죠. 업무 범위를 이렇게 지들 좋을 대로 쓰라고 퉁쳐놓은 것도 어이없지만 이게 정말 음지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PA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만든 조항이 맞나 싶은 게요. 전문간호사 과정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시험 쳐서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PA쌤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다 잘리거나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음지에서 일하던 수천 명을 지금 일단 열심히 활용하고 볼일 끝나면 아예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공식적인 교육과 자격을 갖춘 숙련된 간호사를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전문 간호사인 건 맞는데 지금 PA로 활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도 인력도 적은데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대책이 없네요. 전문 간호사도 의대생처럼 2,000명 증원할까요? 일단 빠르게 가? PA 쓰던 과는 전문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빡센데 임상에서는 대우받는 것도 없고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너무 존재감이 흐릿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문 간호사 자체가 얼마 없어요. 그나마 제일 활성화된 게 가정 전문 간호사인데 1년에 2, 30명 배출됩니다. 총 인원이 7,000명도 안 돼요. 지금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죠. 그리고 전문 간호사 분야가 13개예요. 정신 전문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지만 ICU 가면 일반 간호사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전문 간호사니까 병원장이 포괄적으로 위임할 게 센트럴 넣으라고 하면 넣는 건가요? 법제화돼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놈의 포괄적 위임 지도하에 뭐 이런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아무거나 시키는 일 다 하는 합법적인 의사, 의료기사 대체 인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라면 간호사들은 오히려 이 뉴 간호법을 반대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처우 개선이 아니고 노예 조항이잖아요. 설마 이걸 PA 합법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거면 진짜 실망입니다. 제22조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그냥 노력해보겠다 안되면 말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저만 이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불법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고 징계를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지시를 한 사람한테 과태료 때리고 영업정지 먹여서 지시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까지는 불법행위 지시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원래 거부해도 되고, 아니 거부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저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병원이 간호사를 티 안 나게 괴롭히는 방법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저런 소극적인 조항 하나로 간호사가 참 잘도 버티겠습니다. 27, 28조 이것도 개요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노력해보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대체 인력, 교대 근무에 이건 정말 필요하죠. 내가 갑자기 아파,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갑자기 연차를 써야 할 일이 생겼어, 사고가 생겼어 할 때 다른 누군가가 오프 잘리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 인력이 가는 거, 이런 거 정말 필요한 개선 방법입니다. 괜찮은 항목이 드디어 하나 나왔나 했더니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받아 적어라 좀! 아까 처음에 간호인력지원센터 기억하시죠? 그게 사실 지금도 이미 있어요. 간호협회가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라고 이미 있는 기관을 간판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말장난이다. 나라에서 운영비용 지원받는다고요? 아, 세금 살살 녹죠? 우리가 모르게 간협이 꽂아놓은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제까지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나왔어요. 간호사가 의사처럼 처방하고 환자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택간호만 제공하는 기관이다. 진료 처방 이런 거 없이 정말 간호 업무만 하겠다는 거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 재택간호, 가정간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설에 대한 조항인지 확 와닿지는 않지만 뭐 장기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장기 요양기관은 이미 간호사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이미 이 내용이 있어요. 장기 요양기관이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로 간호사를 둔다 하고 재택간호라는 게 방문 간호라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또 엎어질 것 같습니다. 아, 텄어. 작년에 타 직역에서 제일 반발이 컸던 조항이 조무사 학력 부분이랑 그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단독 개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잖아요. 실제로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렴하는 의미로 지역사회를 넣은 거지 단독 개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하는데 아 그렇게 말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말고 남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고쳐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간호사가 병원을 왜 열어? 어떻게 감당하려고? 진료 누가 보라고? 간호사가 진료보다 사고 나서 고소당하면 그 책임 어떻게 지라고? 그렇게 협회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거부권 엔딩으로 끝나버렸는데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이걸 왜? 굳이 또 집어넣었을까요?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 때문에 간호법 제정 외치고 있는 걸 법안 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가장 큰 처우는 밥그릇 늘려주기지 이따 기관 개설 하나 덤으로 넣어줄게 이런 건가요? 단독으로 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직역의 진로가 넓어지고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생뚱맞게 끼워놓는 건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이미 칼자루는 넘어간 상태인데 트집 잡히고 거부당하기 딱 좋은 항목까지 들어있어요. 선거 앞두고 간호사들 설레게는 해야겠는데 진짜 통과할 생각은 아니라 정성스럽게 팽당할 명분까지 심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만 드나요? 이번에도 타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항목들을 간호협회가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신용을 하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을 얻으려고 하는 퍼포먼스밖에 안 되겠고요. 간호사들이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학습된 무력감이 깊어져서 이제까지처럼 쭉 갈리다 떠나고 환멸 느꼈던 하고 값싼 신규 간호사들은 줄을 서서 웨이팅하고 일하느라 바빠 협회 구멍하고 신경 못 쓰는 동안 그들의 카르텔은 계속되고 설마 진짜로 그게 목적인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진심이라고 제발 제가 틀렸다고 말해주십시오. 일 못하는 신규는 가르쳐줘야겠지만 돈만 뜯어가고 일 못하는 백살 먹은 협회는 혼나야지. 간협이 좋아하는 나이팅게일 선서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협회라는 썩은 물부터 진짜 간호사들로 채우는 게 제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안녕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센트럴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이라고요. 맨날 간호사한테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근거 기반 간호를 하라고 하는데 간호사 전공의 일 시키는 건 대체 뭘 근거로 시키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앞장서서 손수 메이드하고 계시는 간호협회가 나이팅게일 선서를 들 먹이는 거 이게 무슨 블랙코미디냐고요. 이러니까 개코님 하겠지. 뉴 간호법이 혹시라도 정말로 통과된다면 그때는 저 조항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겠지만 법안 읽어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간호협회를 빨리 직선제로 갈아치워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찐 간호사들 의견 모아서 뉴 간호법 제대로 추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안 통과는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없지만 간호협회 정도는 우리가 해볼
그럴만하죠? 할 말은 많은데 차마 하지는 못하고 계시죠?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움직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여기저기 영상 공유해주세요. 구독자 수가 모이면 영향력이, 영상이 퍼져나가면 화제성과 파급력이 생깁니다. 얼굴은 뭐 팔린 김에 제가 팔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과거의 제가 멋지다고 생각할 어른이 미래의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지금을 살겠습니다.